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말이라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오늘의 옷은 이제 인소매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입고, 조금 추울 것 같아서 카라가 잡혔다. 위에 얇은 자켓 입고, 오래간만에 이 배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뭐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베이글 먹고 가려고요. 커피는 아침에 내려놨던 거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열을 해먹고 가겠습니다. 늦어가지고 얼른 먹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오늘의 옷은 이런 그냥 흰색 반팔 티셔츠, 여기에 바지, 배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나가려고요. 여기는 등에 트임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충 정리를 다 했고요. 의자는 내놔야겠다. 어제 비가 와서 색깔이 있는 게 좋더라. 인센스를 켜둬요. 그러면 사실 여름에는 더워서 비올때 빼고는 안 해놨는데, 저는 매장 앞에 이렇게 인센스 향 나는 매장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어지지 않게 펴놔요. 간혹가다 쓰레기통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직구한 거라는 이거를 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꺼번에 잔뜩 이렇게 담아놓고 밖에다가 두고 계속 피워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다양하게. 샌들우드. 그냥 왕창 이렇게. 기다렸다가 밖에서 비워야 돼요.
안에서는 사실 피우면 안 되고, 안에서는 무조건 환기 시켜놓고, 밖에서 피우면 되니까. 그러면 오픈 준비 끝! 오픈을 해도 사람이 안 와. 짜잔. 최성민 작가님이 선물로 액자 주셨어요. 그래도 발에 안 채이는 쪽이 이쪽이라 이쪽에 뒀는데 잘 보이는 자리긴 한데 둬보겠습니다. 전시가 끝나서 2층은 개방 안 하고 있어요. 토마토 오늘 웬일로 남아있길래 살까요? 원래 햄치즈가 맨날 품절되거든요? 햄치즈 제일 맛있어. 하나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 토스트 사듯 하면 되지 않을까? 우와. 지금 11시 반 정도 됐는데 벌써 해가 완전 머리 위에 있네요. 날씨는 완전 좋다. 뭔가 이 빵 자체는 되게 풀빵 같아서 달고 짠 뭔가랑 같이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맛이네요.
사전에 오면 재밌을 텐데. 오늘 저녁 메뉴는 추럭에 국민학교 떡볶이. 이렇게 재료도 다 준비해놨어요. 먹어봅니다. 떡. 양배추. 오늘의 옷은 검은 티셔츠에 그냥 청바지. 등이 뚫려 있어요. 경비가 해제되었습니다. 오늘도 포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갈릭 포케. 갈릭으로 시켰어요. 갈릭 쉬림프. 그 살몬보다 이게 더 맛은 있어요. 이 소스가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비비기 귀찮아요. 너무 힘들고 비비는 게. 맛은 있어. 이게 훨씬 소스가 맛있어.